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418페이지죠. 전세권의 소멸입니다. 뭐 소멸원이 특별한 건 없는데 우스개 보시면 소멸청구가 나오죠. 일단 전세권은 매달 내는 돈은 없기 때문에 뭐안 내서 소멸청구 당하진 않아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해야 되고요.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수익하게 되면 소멸청구당하고 소멸청구가 있으면 전세권은 즉시 소멸합니다. 2번 전세권의 소멸청구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소멸청구가 있으면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되죠. 3번 목적 부동산의 멸실입니다. 전부 멸실, 일부 멸실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멸실되면 멸실된 범위에서 전세권이 소멸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는 아니는데 이 멸실에 대해서 전세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전세권자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고의 과실로 멸실됐다면 전세권 설정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금에서 전세금에서 충당하는 게 가능하고요. 만약에 멸실됐는데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전세금에 대해서 전액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 전세권 물론 포기할 수 있고 포기는 법률행위니까 말소 등기래합으로서 전세권이 소멸되겠죠. 자, 넘겨보시면은 이제 420페이지에 전세권 소멸의 효과 해가지고 동시이행관계다. 뭐가요? 목적물에 반환과 전세금에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죠. 따라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목적물을 먼저 반환해 줘야 된다. 왜요?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의 동시이행관계니까 전세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먼저 반환해 줘야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해서 전세권 설정자의 동시이행명권을 소멸시켜야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일부분 전세권자죠. 다시 말하면 건물의 일부, 토지 일부,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목적 건물 전체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우선 면제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부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권이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전세권자의 우선적 지위죠. 여기서 이제 경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경매가 됐을 때 권리가 소멸되는지 그 여부는 원칙이죠.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모든 저당권은 예외 없이 무조건 소멸합니다. 두 번째, 전세권과 같은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를 한다. 다시 말하면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전세권이 빠르다면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지만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전세권이 늦다면 경매가 되면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되죠. 세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요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죠. 자, 요세 가지 가지고 판단했더니 권리가 소멸되질 않아요. 소멸되질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돈은 누구한테 받게 되냐면 경락인한테 반환받게 되고요. 만약에 요세 가지 가지고 판단했는데 소멸이 되면 이때 배당을 받거든요. 근데 배당을 받는 배당 순위는 이거 어떻게 기억해 두셔야 되냐면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존재한다는 말은 배당 순위가 주어져요. 다시 말하면 아무한테나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존재하는 권리에게 배당 순위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도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3번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상 회복해야 되는데 4번 부속물 수급권 및 매수 청구권하고 5번 유비 상환 청구권이 나와 있네요. 이걸 좀 생각해 보죠.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부속시켰어요, 물건을. 근데 이것이 만약에 부합이 됐어요. 그러면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의 소유죠. 이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자,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은 청구할 수 없어요. 다만 부속시킨 물건이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익비로 이해된다면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뭐할수 있냐면 배제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부속시킨 물건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요.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을 시켰다면 이때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가 거부할 수 없고요. 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할수 없냐면 배제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선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거죠. 첫째,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되지 않았어야 되고요. 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만 전세권자에게 부속물 매수권이 인정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했죠? 자,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하고 있다. 그렇죠? 2번. 전세권 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X. 누가 해야 됩니까? 전세권자가.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는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고요. 따라서 고장난 곳이 있다면 전세권자가 알아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전세권자에게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 인정되지를 않아요. 따라서 2번이 X고 2번이 답인 거죠. 3번.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초본 강의 때 말씀드렸네요. 5번.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가 됐어요. 그럼 전세권이 소멸되어야 되니까 전세권자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없이 당연히 소멸합니다. 맞아요. 왜요? 존속기간의 만료는 사건이고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만료되는 순간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는 거죠. 5번.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토지 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니까 전세권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넘겨보시면 장려등 문제가 있죠.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를 하면 되죠. 목적물을 인도받을 것까지는 필요 없죠. 다시 말하면 인도받지 않고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전세권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1번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다. X가 되는 거죠. 2번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부종성, 수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그대로 둔채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확정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전세 목적물이 처분이 됐어요. 때도 전세권을 설정한 양도인이 전세권 관계 생기는 권리 의무의 주체이다.
X입니다. 자, 전세권 처분됐다면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고요. 따라서 양수인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돼야 되겠죠. 4번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없이 전세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지만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X입니다. 전세권이 저당권이 전세권에 설정됐더라도 소멸돼야 되므로 4번은 X죠. 5번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까지를 끊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당권이 전세권에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이런 얘기인데. 근데 만약에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전세권이 소멸됐을 때 전세권 설정자 입장에서 누구한테 전세금을 돌려주면 되냐면 전세권자에게 돌려주면 되죠. 압류하지 않는 한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압류 등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 전세권 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해야 된다. X.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담보 물권에서 이제 뭐가 옵니까? 유치권이 나오네요. 일단 유치권이라는 것은 좀 정리를 해보면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 정리를 해야 되고요. 잘 정리한다면 충분히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자, 유치권은 뭐냐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요 점유하고 있고요. 요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입니다.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했다면, 변제기에 도래했다면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고요. 따라서 유치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돼요? 유치권이 되는 거죠. 일단 유치권은 법적 성질을 보시면 담보 물권이지만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물상 대위성 없어요. 그렇지만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도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부정성 인정되고요. 채권이 양도가 되면 유치권도 쫓아간다. 수반성 인정이 되고요. 전액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그 효력이 미치는 불가분성은 인정이 됩니다. 넘겨보시면 유치권과 동시향변권과의 비교가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채권법에서 동시향변권까지 보시고 나서 보시면 되고요. 성립입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에서 1번 목적물이죠.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따라서 물건이라면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물건이 반드시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돼요.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각종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 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수를 청구한다는 말은 내 건데 사란 얘기잖아요. 자신의 소유물이죠. 따라서 유치권 성립되지 않고요. 또 유치권에 의해 담보가 되는 채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채권과 목적물과 사이에 결연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기억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피로비나 유익비나 공사 대금은 그 물건을 수리하고 그 물건을 개량하고 그 물건을 신축하게 받게 되는 채권이니까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고요. 다만 임차 보증금이나 권리금이나 매매 대금은 임대차라는 쌍무계약, 매매 계약이라는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은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이 성립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 이제 4번. 타인의 물건 또 유가증권을 점유해야 됩니다. 자, 이 점유가 적법한 점유라면, 위법한 점유가 아니라면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직접 점유하고 있든 간접 점유하고 있든 뭐가 성립합니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간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는데 조심할 건 뭐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한 간접 점유. 이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간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인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간접 점유한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그 물건을 돌려줬다는 얘기죠.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은 점유를 상실하는 거죠. 따라서 직간접을 분명하지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한 간접 점유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돼요.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반환충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되니까요. 또 물상대위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물상대위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목적물이 멸실이거든요. 자, 목적물이 멸실돼서 실질로 유치권자 점유를 상실했다면 유치권이 소멸될 문제이기 때문에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성립 요건이에요. 자,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라도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발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의 효력이죠. 426페이지입니다. 유치권자의 권리. 목조를 유치할 수 있고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주의하실 것은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원칙입니다. 경락인에게도 반환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경락인과 같은 제3취득자에게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은 소극적으로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변제를 강제하고 간접주를 강제하는 것에 불과하시지 유치권을 이유로 해서 직접 변제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 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따라서 소멸시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그 반사적 효과로서 유치권은 소멸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 자체는 소멸시가 올리지 않지만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은 정상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 유치권자도 경매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다. 유치권자에게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간이 변제 충당권 인정이 됩니다.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해요. 다섯 번째,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별제권 인정이 되고요. 여섯 번째, 과실수취권 있느냐에 대해서 일단 수취할 수가 있다. 또 수취한 과실로부터 변제 충당하는 것도 가능하다. 받을 돈에서 까나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유치물을 이용할 수가 있느냐, 사용 수익할 수가 있느냐.
원칙적으로 없다.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을 이용한다, 사용 수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로부터 동의, 승낙을 얻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자, 임차인이 유입비,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적물을 점유해야 되겠죠. 그때 그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계속 그 유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느냐? 있다. 왜냐하면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비용 상환 청구권,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안에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28페이지 오시면 유치권자의 의무가 나오죠. 첫째, 선관 주의 의무가 있다. 두 번째, 유치 목적을 원칙적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 소멸 청구당하면 유치권은 즉시 소멸하게 되는 거죠. 우측에 이제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나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2번, 유치권의 특이한 소멸 사유입니다. 1번,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 소멸 청구당하면 유치권은 즉시 소멸합니다. 2번, 다른 담보 제공입니다. 채무자는 유치권자에게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이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따라서 다른 담보를 제공을 이유로 유치권이 소멸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의 승낙이 필요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어떤 이유든지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됩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유치권자에게 뭐는 있죠? 점유권이 있죠. 다시 말하면 어떤 이유든지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되니까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유치권자에게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해서 돌려받게 된다면 그때는 유치권이 소멸했던 유치권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했다면 채무자는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소멸 청구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치권 소멸 효과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되겠죠. 자,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1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번.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 거죠. 3번. 유치권에 의해 담보되고 있는 채권의 소멸 시효는 유치권 행사 시점부터 중단된다. X.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 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유치권의 점유가 간접 점유자이고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인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다시 말하면 간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소멸되진 않지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고 있다면 유치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5번.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을 경매로 매각받은 자에게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자,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므로 경락인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락인에게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작년도 문제네. 1번.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맞죠? 2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X죠? 자, 뭐는 있습니까? 경매권은 있죠. 뭐가 없는 거예요? 물상대위권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4번,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지니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요. 5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의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그다음 우측에 질권입니다. 일단 질권은 시험 문제 거의 내질 않아요. 일단 당사자 간의 설정 계약으로 점을 이전함으로써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우리가 질권이라고 하고요. 질권은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질권은 설정할 수 없고요. 반지나 카메라 같은 동산질권 인정되고 또 권리질권 채권과 채권과 같은 권리에도 질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시험에 안 나오는 이유는 특별한 건 없는데 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수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념만 전당포로 생각하시면 돼요. 당사자 간의 설정 계약을 통해서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우리가 질권이라고 하고 종류는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이 있고 특징은 유치권과 달리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특색이 좀 있고요. 물상대수성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부동산 질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438페이지 저당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